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상아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 PLM입니다. PLM은 제품의 생명 주기를 관리하는 솔루션을 말하게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정의를 먼저 보게 되면, 인력, 업무 단계, 그리고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확장된 기업을 제공하는 그런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정의를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보게 되면, 관리나 유통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인간과 프로세스, 비즈니스 시스템과 정보를 통합하는 기획에서 폐기 단계까지를 지원하는 전략적 비즈니스 접근 방법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찾아보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공통된 부분을 찾으면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에 적을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통된 부분이라고 하면, 정보를 통합한다는 내용들이 일단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념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생명 주기를 다룬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획에서 폐기 단계까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보 통합 내용은 왜 강조를 하게 되냐면, 이 PLM이라는 게 PDM이라고 하는 데이터 매니지먼트에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괄을 하고 거기에서도 확장된 개념이라는 취지에서 정보 통합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 주시고, 라이프 사이클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념 설계에서 폐기 혹은 기획에서 폐기와 같이 폐기까지의 단계를 모두 커버하는 일생, 생명 주기를 커버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다. 전략적인 접근 방법 혹은 전략적 비즈니스 접근 방법이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PLM이라는 게이 PDM에서 확장된 분야별 기능, 확장된 거기 때문에 이 PDM에서 좀더 추가적인 분야별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PDM에서 PLM으로 넘어올 때 목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혁신을 좀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고, 관련해서 관련 관리 대상, 적용 기술, 적용 환경, 그리고 기능 확대를 제품의 개발 측면과 그렇지 않은 제품 개발 외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PLM에서 제품 혁신을 목표로 하면서 단순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고 비즈니스 솔루션을 이용해서 제품 개발을 효율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게 되는 제품 혁신이라는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제품 혁신은 이론적인 구상과 기술적인 발명에 더해서 시장의 개척까지를 커버하는 개념을 여기에서의 제품 혁신으로 정의합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론적인 구상에 도출을 하고, 이를 구현하고, 기술적으로 발명을 하고, 성공적으로 상업화까지 하게 되는 것이 PLM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PLM의 프로세스를 답안에 쓰실 때 너무 많은 프로세스를 적기보다는 한네 가지 정도 쓰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개념을 디자인하고, 상세히 디자인을 하고, 그것을 생산, 그리고 유통을 하고 운영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도 나눠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뭉쳐서 쓰셔도 상관없 뭐 무관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제품이나 기술의 상세 사양으로 변환을 합니다. 이렇게 변환된 상세 사양을 가지고서 상세 디자인을 해서 CAD 모형을 구현을 하고, 그렇게 되면 방금 이론적 구상과 기술적 발견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들을 실제로 기능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생명 주기를 관리해서 관리하기 위한 운영과 지원 단계인데, 그것들은 이제 추적성 확보와 명문화 지원을 위해서 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PLM의 구성 요소는 또네 가지 정도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엔지니어링 어플리케이션에서 키워드로 뭐 VA라든가 MCAD, CAM 뭐 이렇게 EAD, EDA 이런 것들을 써주시고, 프로덕트, 제품의 정보 관리라고 해서 데이터 관리, 컴포넌트 관리, 제품 개발 관리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RP, 그리고 CRM, CRP, 그다음에 BOM 이런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들을 써주시고,
메인터넌스 매니지먼트로서 품질, 장애, 뭐 예방, 예지, 보전 이런 키워드들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시는 그림이죠. PLM과 그리고 CRM, ERP, SCM이 각각 어떤 커버리지를 가지는지 영역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보시게 되면 제품적인 측면에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다루는 게 PLM이다라고 하게 되면 고객 그리고 서플라이어를 다루는 측면인데 반해 전사적인 자원을 관리하는 ERP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능성을 보게 되면 PLM은 전체 기능을 다루고 CRM은 커버리지가 SCM과 동일한 그 펑션 커버리지를 가지고 ERP는 거기에서 좀더 세일즈와 서비스 그리고 프로덕션에 특화된 그런 커버리지를 가지는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PLM의 마지막 단락으로 상용 시스템을 써주면 어떨까 하는데요. 스마트 팀이라는 시스템과 USG 팀 센터 엔지니어링이라는 상용 시스템입니다. 둘다 중견기업용 PLM 시스템인 건 동일하고요. 구성 요소는 이렇게 써주시고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다른 내용을 써주시자면 자바 기반이고 그리고 이질적인 운영 체제나 다양한 미드웨어의 유연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구조가 2티어랑 4티어로 구성이 되는데 2티어는 클라이언트 서버, 그리고 2티어 받고 웹이랑 엔터프라이즈 티어까지 해서 4티어로 UGS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